하필 드라이어 사용 도중 플러그에서 튄 불꽃이 머리에 옮겨 붙으면서 머리와 얼굴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. 자,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? 휴지소 안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이게 탈출 넘버 1! 이 포드맨.